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전남 목포에 있는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. 그런데 이 기관의 경영관리본부장 조모 씨가 법인카드 사용권을 허위로 보고해온 사례가 다수 확인됐습니다. 지난해 초 조 본부장이 국회 근처 식당에서 국회의원과 업무 협의를 위한 식사를 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. 증빙 서류에도 국회의원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. 하지만 정작 이 국회의원은 해당 날짜에 출장 중이어서 서울에 있지 않았습니다. 올해 초엔 의원실 보좌관 등 관계자들과 전남 목포에서 식사를 했다고 기록했는데 당사자는 식사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. 단 한 차례도 같이 밥 먹은 적 없어요. 돈 10만 9천 원의 문제가 아니라 되게 심각한 허위 보고를 하신 셈이 되는 거예요. 내가 다 만나고 다녔다. 뭐 내가 뭘 부탁을 했다. 뭐 무슨 얘기를 어떻게 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거잖아요. 그 안에서. 조 본부장은 국회의원 식사 내역에 대해선 비서의 실수였다고 했습니다. 그때 사실은 그 호남 지역 언론인들하고 밥을 먹었거든요. 우리 비서도 오신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출장 가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그렇게 좀 오기를 한 것 같아요. 국회의원 보좌관과의 식사 기록은 어떻게 된 건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. 기획과 예산과 또 결산과 또 이 총무 업무를 총괄하는 본부장으로 알고 있습니다. 자료 조사가 들어가니까 그제서야 비서가 담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터무니없는 책임 회피이고 공공기관 임원으로서는 큰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.